오리엔테이션 말씀을 드렸고 예외기에는 이렇게 당신 자녀의 긍정적인 면들을 고려하시오.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 뭐 약속 있다 하면 그냥 기꺼이 보내주거든요. 네. 진해에서 처음 부모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. 그래서 200여 분 중에 5분 정도 참가하셔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5분과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특히 부모님들, 어머님들 그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. 예, 부모 교육하면서 창원에서는 저 혼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이 힘든데 서울에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함께 부모 교육 진행하고 있는 강사분들에게 많은 힘을 얻고 그리고 돌아갑니다. 저는 이번에 다시 힘을 얻어서 내년에는 200명 중에 10명을 기필고 모집을 해서 부모 교육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냥 기꺼이 보내주거든요. 네, 이거 사실은 바로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?